이번 에피소드는 이트레이트 아답트예요. 아답트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요 녀석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트레이트가 있고 아답터가 있고 컨슈머. 그러니까 원래 이트레이트 자체는 이트레이트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컨슈머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트레이트와 컨슈머 사이에 하나를 넣는 거예요, 아답터. 그래서 아답터는 이트레이트를 받아서 또 다른 이트레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답터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every iterator should be consumed. consumed 소비가 되어야 돼요. consumed 되지 않으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렇게 해서 1부터 100까지라는 이트레이터가 있어요. 그죠? 요거 레인지죠. 레인지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맵해서 맵에 이건 마찬가지 어댑터입니다. 이것이 어댑터이고 우리가 RxJS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로 클로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또 다른 이트레이터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건 이 경우는 지금 불완전한 겁니다. 왜냐니까 이트레이터를 받아서 이트레이터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컨슘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되게 돼요. Unused result, which must be used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프린트 엑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꼭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왜냐하니까 그냥 맵이라고 하는 어댑터에다가 하나의 클로저를 아규먼트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맵은 또 다른 이터레이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터레이트로부터 또 다른 이트레이트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포인을 통해서 하나씩 프린트하는 방식이죠. 이해되시나요? 차이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트레이트로부터 또 다른 이트레이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포인 문장에 집어넣는 거. 이런 형식이죠. 이걸 여러 개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끝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indefinite, infinite. 이건 infinite 끝이 없어요. 이건 하스켈에서 보던 거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하스켈 같은 경우나 또 일부 언어들 이런 식으로 무한한 크기의 어떤 컬렉션을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레이지니스라고 공부했었던 거죠. 레이지니스 기억나시나요? 레이지니스. 그거는 레이지 엑시큐션. 레이지 execution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evaluation, evaluation 이것도 아주 어떤 상당히 하스켈 같은 고급 언어에서 쓰이는 어떤 특징인데 functional programming의 강한 언어들의 특징인데 그것이 러스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2로 나누고 2로 나눈 것이 참이 되는 것을 return하고 다음에 거기서 또 3을 나눈 것이 제로가 되는 것이 또 리턴하고 그러니까 이 퍼센트는 뭐예요? 이거 렘넌트가 없단 말입니다. 렘넌트가 제로이다 하는 건 나누어서 딱 떨어진단 말이겠죠? 그리고 그중에서 5개를 가지고 그것을 컬렉션을 만들고 그 컬렉션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게 뺄거 아닌가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코드예요. 그렇죠? 무한한 크기의 컬렉션을 하나 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요 조건을 만족하고 조건을 만족하고 하는 것을 다섯 개를 골라서 컬렉션을 만들어라. 얼마나 멋진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